다음은 우리 하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후보자님, 그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의 의미를 저는 후보자께서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 국민들이 지금 언론에 지금 막 도배되는 게 어떤 정치적 공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군 생활에도 귀천이 있는 것이냐. 특권층의 자제는 군 생활 아주 편하게 하고 일반 국민들은 그냥 아파도 빡빡히 그런 군 생활을 하는 아까 후보자께서 제가 이야기하신 우리 군대가 진정한 국민의 군대냐 아니면 특권층만을 위한 군대냐. 그래서 후보자의 오늘 각오, 결의 어떤 답변을 하시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예요. 아, 참 올곧은 강직한 사람이다. 또 권력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구나. 그건 후보자 전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권력자한테 잘못 보여도 국민들이 박수치고 지지하면 장관 됩니다. 그 생각을 가지고 눈치 안 보는 답변을 좀 부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 가장 큰 쟁점은 어제 내가 정경두 장관한테도 물어봤는데 정 장관이 말이 저한테 답변할 때 하고 또 후반에는 또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논란만 커지고 있는데 그 답변 때문에 지금 저한테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요. 내가 어디 부대 누군데 추 장관 아들이랑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겁니다. 나는 병원 기록이 3일밖에 없어가지고 추가로 병가 요청하는 거 전부 다 거부당했다. 그리고 내 개인 휴가에서 뺐다. 그런데 왜 추 장관 아들은 4일 병원 기록이 있는데 19일 날 병가를 주냐. 이런 경우는 자기들이 여태 군생활하면서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이렇게 탱자탱자 놀게 했단 말이죠. 그런데 왜 우리는 아픈데도 이렇게 군복무 했는데 국방의 의무, 나라를 위한 일념하나로 했는데 우리는 바보였냐. 이렇게 답변해보세요. 이 많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이분들은 바보였습니까? 예, 말씀드리겠습니다. 군의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.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어떤 그 판단의 영역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것마저 규정에 정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조금 아니,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. 오늘 보니까 낙제하시겠네. 그 단순해요. 답변은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것이냐? 아니면 이 많은 흑수저 장병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냐? 뭡니까?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은 거예요? 아니 의원님,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, 이게 상황은 제가 또는 의원님께서 그 지휘관의 입장이라든가 이 용사들의 어떤 상황 상황마다 다 케이스마다 다를 텐데 아, 케이스가 단순하잖아요. 병원 기록은 4일밖에 없는데 병가를 19일 받았어요. 이게 정상적인 특혜예요. 그 병원에 갔다 안 갔다의 어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병원 갔던 기록과 추 장관 아들이랑 똑같이 그 추벽 수술 무릎 똑같은데 병가를 못 받았대요.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병가를 출발하는 날짜, 오는 날짜 뭐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그 지휘관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케이스마다 다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그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려 그러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. 아닙니다. 똑같은 사람이네.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군인이 생각을 군인 같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네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고 이 사항은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또 하나 겁니다. 물어볼게요. 예. 추 장관 아들 지휘관은 제대로 판단한 것이고 그 외 모든 장병, 아팠던 모든 장병, 병가를 못 받은 모든 장병을 판단했던 지휘관은 지휘관이 섬세하지 못했다. 지휘관이 잘못했다.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. 아니, 그러니까
아니, 그 지휘관, 그러니까 다른 지휘관들은 추장관 아들과 똑같은 그 이상의 상황에서도 병가를 안 줬어요. 전화 안 된다. 군대 들어오라.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휘관은 잘했고 이번 지휘관은 뭐 판단을 잘못했고 이렇게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럼 추장관 아들은 특혜예요, 아니에요? 그거 역시 이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 조사 결과를 좀 봐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. 장관 되겠다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준비 안 하고 왔어요. 모든 전쟁 가는데 조용히 하세요. 예의를 지킵시다. 뭐 전쟁 가는데 무기 준비 안 한 거랑 똑같은 지금 답변하신 겁니다. 아닙니다. 저는 제 소신껏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지휘관들과 이 지휘관의 판단을 추장관 아들 육창 총장 지휘가 있었죠. 제 예하 부대인 네. 이 사건 났을 언론에 났을 때 2019년 작년 말에 언론에 처음 났을 때 육참 총장 아닙니까? 지금 육참 총장 맞습니다. 예. 그 사건 났을 때 육참 총장이잖아요. 이 사건이 났을 때는 제가 군단장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이 아니, 이 사건 언론에 나오고 논란이 된 시점에 네, 논란이 된 시점은 총장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럼 당연히 이 문제를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. 아 근데 그 이후에 예, 검찰 조사가 있다고 그래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걸 후속 조치를 하자. 대자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판단이 없다? 그러니까 국민들이 장관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까? 아니 제가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육군에서 그런 일들이 아니, 그러니까 이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 특혜가 이다 아니다 답변을 지금 못하잖아요.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 이 환자가 처해 있었는지 이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정말 시원찮게 답변하면요.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. 아니 국민들이 보셔도 자, 제가 지휘하는 예. 부대에 예. 제가 자, 예.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휘하는 부대마다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의 상황이 다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육군 규정을 포함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지만 그 안에 지휘관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늘 이렇게 룸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끝난 거 아니에요? 자체 조사는? 아닙니다.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. 자 다음 우리 예 됐습니다. 추가로 질의하시죠. 예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하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 예, 카톡 질문 좀 드릴게요. 그 지금 카톡으로 휴가 연장 가능하다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데 그 좀 명확한 것은 빨리빨리 결론을 내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. 근데 제가 오늘 후보자 계속 검증하는 거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냐, 일을 하는 사람이냐. 그럼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건데, 전 아무리 생각해도 카톡만으로, 온리 카톡으로 휴가 연장 절차를 완료하는 거는 안 된다. 왜? 카톡으로 신원 확인을, 카톡만으로 신원 확인을 완료할 수 없잖아요.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부득이한 경우 전화 뭐 천재지변 교통 두절 뭐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전화나 전보나 뭐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요즘 그 이제 그 수단 자체가 그걸 좀 전화나 전보를 좀 확장하면 카톡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.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답변을 참 상식적인 거는 즉 결론을 내리세요. 이 자리가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카톡을 본인 신원 확인된 이후에 보조 수단으로 예를 들어 진단서 보내라 하면 이메일 쓸 수도 있죠. 본인 확인되면 그러면 이메일 보내는 거나 카톡으로 보내는 거나 똑같아요. 근데 카톡만으로 예를 들어 상사님 저 누군데요.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휴가 연장해야 됩니다. 그래서 카톡만으로 A부터 Z까지 딱 끝내는 이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. 카톡만으로 다 끝낼 수 있겠네? 여기에 대해서는 카톡만으로는 안 됩니다. 라고
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. 어떻게 카톡만으로 신원을 확인합니까? 지금 이제 그 다음 조항이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하여 보고를 받은 지휘관이나 승인권자는 명령을 발령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카톡이 명령이 될 수는 없는 거지만 카톡으로 오케이. 아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yes. 카톡으로 알았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카톡으로만 문답 주고받으면 왜냐하면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다 끝냅니다 소통을 그 생활 기준으로 이걸 특히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대전제 군에 본인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톡은 보조수단이지 그게 주수단은 아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 혼란이 없는데 그렇게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국이 시끄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특히 이 자리에서 이 소중한 자리에서 이런 거 좀 명쾌하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세요. 전국이 시끄럽지만 이제 장관이 제 개인으로 카톡이 그 수단이 될 수 있다. 명확한 수단이 될 수 있다. 아니다. 이걸로는 부족하다 하는 것은 카톡만으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카톡이 보조수단. 보조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이메일 같은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. 예, 정경환 하태경 의원님 이게 군의 어떤 의사결정 체계도 군을 장관 후보자 또는 총장이 혼자 이끄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소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하는 거 보면 이런 부분에 소신 있는 답변입니까? 아니요. 소신을 떠나서 기본 상식에 있어서 정소통이 안 되는 분이다. 소신을 떠나서 알았고요. 이후에 답변하시겠다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. 네. 오늘 저 국방부에서 나온 웹툰이에요. 대상자는 처벌된다.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병역 그 부대 배속 보직부여 그러니까 부정청탁의 대상이 뭐냐 처벌되는 이게 궁금한 건데 통역병 시켜달라 하는 거는 부정청탁입니까? 부정청탁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? 저 웹툰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웹툰이 아니고 예. 통역 여기는 행정병 어디에 행정병으로 써주세요. 보좌관이 전화했어요. 이건 부정청탁 처벌받는다고 해놨어요. 국방부에서 나온 거예요. 그럼 통역병 어디 써달라는 청탁은 부정처벌받는 부정청탁인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?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 참.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쓴소리 안 할 수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여기는 실패한 청탁도 처벌받 청탁 그 자체로 그걸 수용하지 않아도 부탁하는 것만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. 네, 그럼 당연히 처벌하는 거죠. 다음은 하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못 물어본 건데요. 부정청탁에 대해서 오늘 딱 나왔어요 이 만화가. 그래서 저는 이건 참 잘했다. 후보자께서 이거를 하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부정청탁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어요. 병역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직 업무에 개입한 행위라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질문 부정청탁을 했는데 예를 들어 보직을 어디에 배치해달라는 부정청탁을 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. 군에서 안 들어줬어요. 잘한 거죠. 그러면 실패한 청탁도 처벌받습니까? 여기는 청탁한 주체는 과태료 문제가 되어 있어요. 근데 이 만화에서는 불분명합니다. 실패한 청탁도 처벌받습니까? 아, 제가 그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. 이 내용을 모르세요? 예예. 예. 답변 좀 해주세요 빨리 좀. 두 번째 병가를 내어줄 수 없는데 병가를 내어줬다 하면 그것도 요청을 했다. 그 휴가에 관련한 청탁도 부정청탁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? 여기서는 만화 주제는 어디 행정병으로 보직을 바꿔달라는 건데 휴가에 대한 청탁도 부정청탁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? 제가 그 웹툰을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유 나 참... 아니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아니 오늘 국민들이 보니까 더 제가 신중하게 그러니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.
지금 가장 뜨거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. 유사시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. 이순신 장군 유비무환이 전혀 안 돼 있는 후보자. 이건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.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해온 후보자다. 그리고 또 하나 답변해 주셔서 하세요. 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. 일병씨, 일병씨, 또 씨네. 가시가 있네요, 국방부. 그 여긴 이렇게 됐어요. 이 일병이 알고 부탁을 한 게 아니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. 그 말은 만약에 일병이 그 부탁의 출발지다. 보좌관을 통해서 이거 좀 부탁을 했다. 일병이 보좌관한테 부탁을 해서 청탁의 출발지다. 그러면 제재 대상인 것 같은데 그 일병도 만약에 청탁에 관여돼 있으면 제재 대상입니까? 제가 준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. 첫, 실패한 청탁을 부탁한 사람, 그 청탁 주체도 이건 종합해서 제가 예 종합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답변하십시오. 아니 저 다시 한번 말씀해 예. 주시면. 청탁이 수행되지 않았다. 군은 수용을 안 했지만 청탁을 한 사람. 부정 청탁자. 실패한 청탁 부탁한 사람도 제재돼서 처벌 대상입니까? 과태료 부과 대상?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. 좀 이따 언제? 지금 추가 질도 하실 때. 반답형으로 하세요. 아까 그럼 지금 답변하셨네. 질문 다 했잖아. 한 번 더 상기시켜줘야 됩니까? 상기시켜달라면 상기시켜줄게요. 시간은 가요 지금. 그리고 휴가 부탁 또 부정청탁 범위에 들어가네. 두 번째 질문. 세 번째 본인이 청탁의 출발지다. 관여돼 있으면 그 군인 본인도 제재 대상이냐 처벌을 받냐. 이 세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. 조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저 확인 좀 해주세요. 네, 어쨌든 확인하시고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. 정말 뼈아프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. 반성할 거는 반성하겠습니다. 이게 청문회는 후보자 입장에서 일종의 전선에 서 있는 겁니다. 전선에서 폭탄이 떨어져 있고 있는 겁니다. 이 지금 의원님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조금 그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여기서 답변을 하면 더 큰 혼란이 있을까봐 제가 신중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. 상식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고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장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국민들이 볼 때는 판단하는 점은 제1 기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다 예습해 와서 바로바로 답변을 할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. 지금 이제 이 웹툰을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온 것은 웹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슈잖아요 지금 오늘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거죠. 예예 아마 후보자께서 아마 법률적인 문제라서 쉽게 아마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. 옆에서 그저 유도 가이드라인 주지 마시고 아니 그 자체가 지금 경우의 수가 워낙 다르잖아요. 아니 경우의 수가 워낙 다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아니 부정청탁이라는 것을 저 전제로 하고 질문을 하신가 그렇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조를 해주더라고 내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? 청탁자도 아니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왜 그게 불공정이에요? 아 그러니까요 안내를 지금 해드리고 있잖아요.